네, 강한단다라 3부 순서. 와, 번개같이 쉬었어요. 아. 자, 나를 찾아줘 시간. 오늘 게스트 여정희 씨를 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여정인입니다. 이 이쁘다.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노래로요.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네. 여정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그러게요. 금방인가 네. 하면서 또 네. 그 시간을 조금 알았으면 여유 있게 이 동네를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들어가나? 아닌가?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아니 또 아까 보니까 네. 정인 씨 또 9월 2일 날 저랑 행사 같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양양에서. 9월 1일. 아, 1일. 2일 날 오세요? 아, 1일. 1일 날? 예, 예. 아, 그렇구나. 아, 또 만나는구나. 양양 소위축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 양양 문화제. 아니, 아니, 문화제. 아, 문화제. 거기서 여정인 씨가 네. 오프닝을 하시더라고요. 아, 소개 아, 오프닝이었나요? 예. 오늘 저 바뀐 것 같은데? 아, 아까 큐시트가 저한테 왔는데. 아, 그래요? 정인 씨가 오프닝이고 이런 인연이 있나요? 아니, 저 강원도에도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안면 있으세요? 네, 그럼요. 어, 아, 그렇구나. 당연히 그때 뵀죠. 어머, 우리 태민이 유명하구나. 아니, 그때는 저는 그냥 가만 카페에 앉아 있었어. 예, 그러면 맛있게 돈가스 먹으면서. 네. 어, 돈가스까지. 와. 돈가스. 그날 강릉에서 공연이 있으셔서. 네, 네, 그죠? 맞아요. 공연이 있으신 다음에 오셨어요. 예. 들렸죠. 그래서 네. 정인 씨 오늘 온다 그래서 그렇게 급방긋하면서 좋아했구나. 아, 아 그랬구나. 그 누나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니? 그러니까 한 2주 전부터 얘기한 거 같은데. 그 여정인 씨 온다고. 이제 들어간 첫 곡이 네. AR로 일단은 들어가는데 네네. 그 까바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까꿍 온라인이 게임이에요? 네, 까꿍 온라인이요. 게임의 OST인데요. 원래 아. 게임에는 보면은 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샤방샤방 이 노래가 네. 그 뭐라 그래나 이 드럼이요? 뭐라고 해? 고스톱이라고 아, 고스톱. 뭐라고 동양화, 동양화. 동양화. 그 화투, 화투. 게임의 어, 네. 그 OST였거든요. 아. 게임 송이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는 저기 제가 2008년도에 이거 게임 송이 나가면서 좀 더 감성적인 발라드로 한번 나가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게임은 좀 뿅뿅뿅뿅 이렇게 해야지. 아. 근데 이 노래가 워낙 좋아서요. 네. 저는 많이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게임송이라고 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아서 저는 진작에 배워서 무대에서 많이 원래 불렀어요. 원래 게임송의 수준이 네. 높아요. 네, 특히 뭐 제가 불렀던 네. 까꿍 온라인 그 OST 곡에 수록돼 있는 까바. 까바 진짜 까바. 좋아요. 네. 들어보시면 알죠. 그러면 까바. 들어야 까봐. 되는데 지금 카메라를 만지고 계셔가지고 저희 네. 스텝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야, 네 아는 동생 없냐? 아. 내가 강원도에서 데리고 올 순 없잖니.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저 맨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래서 네. 한번 들어본 거거든요. 까봐 뭐야? 도발적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듣는 순간 너무 좋아서 그 노래에 아. 제가 팬이 됐거든요. 맞아요. 다들 까봐라는 그 제목이라서 제목에 시험 들었다가 주민등록 민증 까봐? 이러면서 그 사실 기사도 났었고요. 그 왜냐면 제목이랑 노래랑 너무 이제 확 틀리니까. 네. 이 트시는 분들도 다 야 이 노래 맞아 물어볼 때. 그래서 저도 검색을 했었던 노래거든요. 맞아. 헤어질까봐, 그리워질까봐 할 때 그 까봐입니다. 아. 네, 그러면 여정희 씨의 까봐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오고 있어요. 견딜 수 없어 그토록 한
아, 네. 와, 까봐. 박수 쳐야죠. 잠깐, 우리는 라이브에서만 박수 치는데. 아,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아, 근데 네. 정인 씨 원래 정인 씨가 네. 걸쭉한 목소리인데 이건 되게 부드러운 그래, 소프트하게 네. 네. 부르셨네. 여기서는 읊조리면서 네. 속삭이면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거더라고요. 한 7, 8년 됐죠. 열어놓고 노래하는 거죠. 2008년도에 7, 8년 됐어요, 노래가 나왔으니까요. 그 정도 됐나요? 네. 그땐 젊으니까 목소리가 아무래도 아니 목소리는 변하지 않더라고 나. 네. 이제 한 8년 늙으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걸쭉을 하면서. 보니까 여정인 씨도 상복이 아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텍스트를 다 묻혀서 네. 대충만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몇 개 뽑아왔는데 무슨 뭐 고향 창작 가요제, 뭐 밀양 아리랑 가요제, 뭐 대한민국 향토 가요제, 달구벌 가요제, 낙동 그저 서울대 아 서울 빼고 저기 호남 영남 일대는 다 찍으셨는데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상품이 많았나요? 아니 아, 돈이 많지건 상금이 있지. 상금보다는요 제가 그 어릴 때 대학가요제 나가서 대상 타는 게 제가 그거 아. 꿈 아닌 꿈이었어요. 아, 대학가요제 나오셨잖아요. 네, 대학가요제 나갔는데 대상을 못 탔어요. 그냥 중간에서 아. 그냥 낙방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제 실력을 테스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요제라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즘에는 오디션이 있잖아요. 가서 네네. 이제 뭐 근데 저희 때는 가요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가요제를 떨어지고 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낙동가요제를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탔어요. 탔는데 뭔가를 타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좀 뭔가 길이 좀 열리려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비하인드인데 근데 사실 아무것도 이렇게 사실 콜이 없었군요. 없었어요. 생기는 것들. 왜냐하면 딱 가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뭐 은상을 타도 이렇게 가고 금상을 타도 이렇게 가고 너무 이제 인맥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이제 상금을 얘기하셨는데 제일 큰 상금이 500. 500원? 네. 500만 원. 500만 원. 제일 큰 상금이 500만 아니, 원이었고 최고죠. 제가 이제 가요제를 이제 대상을 받고 나면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향토 가요제랑 이렇게 나가고 나서
는 이제 후에는 이제 추풍연 가요제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천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렇지. 아, 네. 네.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나갈 수 없는. 아, 대상을 받으면 못 나가는구나. 아니 그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등록이 맞아요. 되면서 네,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지금 활동하시는 음반 제목이 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이 노래 완전 핫해요. 아 네. 그래요? 예. 누구를 지키는데 이렇게 지구를 핫해 지구를 어떤 사람을 지키려고 지구를 지키려고. 괜찮다. 이제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주세요. 누구를 지키냐고 네. 하시는데요. 일단은 뭐 제 자신부터 좀 지켜야겠다는 네. 생각이 그때는 어, 잠깐만요. 국장님 뮤직비디오 한번 틀어주실래요? 뮤직비디오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 아, 하나 있는데 오그라들 텐데 어떡하지? 네, 어떤 거 나오려나? 안 됐대요. 안 됐어요? 네. 오그라든데요. 저는 아,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아, 네.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네. 오그라들지 않아요. 연기 너무 잘했어요. 아, 본인 직접 연기했거든요. 아 봤습니다. 앞에 저. 나레이션이 좀 나가면서 나레이션도 제가 썼는데요. 이제 뮤비 촬영을 하면서 사실 그 촬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찍은 거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네. 어느 날 여정인 씨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 얘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지? 그때 베이징에서 찍은 거 맞죠? 네, 그거죠. 해외 로켓입니다. 어, 그래서 아. 아니 얘가 어디 갔지? 왜 전화 안 받아? 그랬더니 언니 나 베이징 갔다 왔어. 그래서 그러더니 뭘 하나 툭 보내주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내주는데. 아, 그 베이징에서. 네,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 준비가 돼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겠죠. 이렇게 우리가 네.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시겠죠. 그리고 여정인 예. 2000 한 3-4년 됐잖아요. 이게 우리 언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3년? 2002년 3년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래됐네. 네. 이거 음반을 다 녹음을 하시고 제가 정인 씨한테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제 곡이 8곡인가 됐었어요. 음반에. 네. 그거를 정인 씨가 들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작곡가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정인이 노래 녹음 다 됐으면 저 좀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좋다고 혹시, 뽑았는데 네. 그때는 네. 그 정확한 AR을 들고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가이드송을 들려주셨어요. 아, 아니. 제 앨범인데요. 선물로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정말요? 아, 예, 예. 이 비싼 거를?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자, 결제하셔야죠. 원래 사인해서 결제 사인해서 결제 마이크로니 짧아 카드 되나? 카드 되나? 36개월까지 가는데 아니 근데 누나 창희 형도 아세요? 네. 아. 저는 이거 저기 네. 제 차에 지금 한 바구니 있어요. 한 바구니? 얼마나 많이 제가 이거 뭐 막 갖다 뿌렸는지. 아, 뮤비 스탠바이 스탠바이 됐어요. 네. 한번 그 보면서 그 베이징에서 찍었던 화제 영상 네, 화제 보고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화제 영상. 같은 하늘 아래 함께하던 너와 내가 이젠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살아가야 하는구나. 지금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나보다 더 그러니까 저게 많이 지금 사랑해줬던 네가 베이징인 거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아, 베이징에 한 소속 기획사. 아 기획사요? 네, 그 통로 아, 보고 싶다. 아. 나가고 있어요. 병원이라는 설정하에. 아 병원이라는 설정하에. 아, 이런 거 이렇게 밝히셔도 돼요? 아니 지금은 이렇게. 저기 공사장 같기도 하고 공장 단지 같기도 한데 아, 897 거, 8, 8, 8, 898인가? 네. 798인가? 네. 897 거리인가 그런데요. 대중에서 네. 유명한 거리인데 그 공장으로 쫙 있던 그 거리를 그 공장 뭐라고 하나요? 단지를 이렇게 문화 관광 아. 만들어놨어요. 관광할 수 있다. 저런 공장 어디서 찍었냐고 다들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네. 보면서 저기 한국에 있는 공장인가?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네. 저도 베이징 다 거리인데요. 아. 저 기획은 누가 하셨어요? 기획은 누가? 기획은 성함이 그 중국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 계신다. 왕서방, 왕서방. 한국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락밴드 아. 활동하시던 성함이 계신가요? 뮤비에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찍고 왔는데 봐야지. 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이 소개가 중요해. 아니, 아 옷도 여러 가지 갈아입고. 그러니까 의상은 네. 어떻게 여정희 씨가 직접 준비하신 의상인가 아니면? 네, 뭐.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네.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 이것저것 하시는 거 저기 되시거든요. 옆에서 이제 도와준 사람이 있죠. 맞아요. 네. 아, 나도 요번에 뮤비 찍는데 네. 이 옷을 가져가도 이상한 거, 옷을 가져가도 이상한 거. 실전에 가면 또 힘드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 난 더울 때 찍어서 완전 고생했어요. 저는 타지에서 찍으셨어요. 어, 여행을 하잖아요, 좋잖아요. 아. 아. 근데 저기 뮤비를 보면은 네. 참 손이 크지 않습니까? 손이요? 제 눈에는 손밖에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광각? 제가 손이 커가지고 렌즈를 광각 렌즈를 쓰셨나? 뭔 렌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는 7호일 거리, 7호일, 아, 7, 9, 8, 뭐 이렇게 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밤 중에 사실 조명도 이렇게 투자금이 많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없는 거에서 이제 뭔가를 생각해보면서 그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면서. 혼잣네요. 이야, 그거 머리 좋네요. 저가 뮤비. 아니, 저가 뮤비가 뭐야. 자동차 머리를 잘 쓴 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의 네. 장면이 안 나왔네요. 아, 어떤 게 좀 꽃가루가 엄청 날렸어요. 그 거리에서. 아~ 꽃가루가 진짜로 정말 눈앞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막 날려. 일부러 뿌린 건가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날... 아~ 하늘에서 알아서 막 뿌려주시고 알아서 꽃가루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를 라이브로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살포시 해보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술이죠. 아. 네. 예, 근데 여기 정희 씨 그 알다시피 아 들어, 미리 얘기 안 했죠? 네. 여기가 모니터가 잘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네, 노래하기가 쉽지 네.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래하기 편하시게. 아니 미리 얘기해. 네. 아, 네.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좋지 않아. 안 좋아요? 울리기만 해. 저 선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냥 AR로 가죠 그러면. 아니, 라이브 해주세요. 아 한번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 오셨는데. 우리 PD님이 동굴처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브 잘 넣어드릴 거예요. 어느 마이크로? 어느 마이크로 잠깐만요. 4번. 4번? 4번. 4번. 네 여정인 씨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4번 맞죠 지금? 네 4번 지금? 마이크 동굴처럼 해주세요. 아 3번이에요? 아닌데. 테스트? 일단 한번 4번 마이크예요. 테스트 한번 넣으세요. 테스팅? 됐어요? 네. 네. 거기 MR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정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 자기 노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 자기 노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옆에서 들으니까 아이고 잘 안 들리네요 진짜로. 좀 노래하기 좀 어, 저 뭐. 절로 자꾸 계속 가야 되나 스피커가 있는 쪽으로 빡세요. 가야 되나.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그 서문탁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여정희씨로 갈아타려고 내가 갈아타야 돼. 갈아타줘야 돼 이런 옆에 말로만 하기 없게요. 아니 저 이거 지금 MR 다 돈 네. 주고 다운 받은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노래가 네. 이렇게 아니 꽃네 이렇게 막 가슴 그죠 비수를 막 가슴에 들이듯이 그냥 솔로인 저한테 그냥 아주 그냥 꽂혀 막 노래 막 꽂혀 그냥 이 사람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를 지킬까요? 오늘은 저희 그 미경희 누나는 미경희 누나 지켜주세요 오늘은. 요즘 요 근래 계속 공격받았거든 우리한테. 우리 정인 씨 둘이서 막 패요. 손 크잖아 봐. 저기 여기 태민이 오빠 지켜. 해피온 TV를 지키죠 뭐. 쭉쭉 성장해 가셔서 예. 더 크게 역시 방송을 네. 하는 분이라 네. 그 확실히 우리 오늘 이번 주 강한단따라를 주제가 네. 가장 좋았던 기억이었거든요. 여정희 씨한테 좋은 가장 좋았던 기억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좋았던 기억이요? 사실 이 노래를 내놓고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누군가가 기획자가 생겨서 그때 정말 멋있는 음반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었는데 기회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또 인연이라는 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안 되겠다. 내 목소리가 더 늙어진다는 표현이란 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 젊은 날에 뭐 쉽게 말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조금씩은 달라지잖아요. 나의 목소리를 남기는 작업을 해야겠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서요 이 앨범을 내놓고 딱 내놨는데 참 수많은 이제 내놓으면은 뭐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말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전화 한 통이 참 너무나 힘이 됐었습니다. 너의 음악을 탁 들으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촥 흐르더라. 정말 너 목소리는 감동적인 목소리다. 그러니까 힘 내서 열심히 활동해라라고. 매력적인 목소리예요. 네.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들은 본인의 목소리의 매력을 잘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항상 듣는 목소리니까 난 내 목소리가 별론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나도 내 목소리 하나로 그리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이 가창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진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봐야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8곡 다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나오기 전에 좀 모니터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창희 씨 그 곡을 주셨잖아요. 야, 네가 타이틀곡 좀 골라봐라. 그래서 하고 비켜봐. 내가 골라줄게. 8곡을 들었는데 전부 다 타이틀곡인 거예요. 아이고야. 너무 고민을 했어요. 진짜 그 오빠 사무실에 가서 들으면서 8곡이 정말 다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베스트로 올린 곡이 이건 아니에요. 이 노래도 엄청 좋아서 지금 핫하지만 제가 올린 곡은 따로 있는데 준비하셨죠? 그거 알죠?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뭔데요? 도나도나? 도나도나. 사실 그 도나도나라는 노래는 좀 밝은 노래인데 이게 남자 노래예요. 남자 노래인데 딱 들어보니까 저 내용이더라고요. 목소리도 딱 맞고. 이건 남자 줄 건데 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8곡 중에 어느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리야.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생각은 제가 오기 전에 모니터 다 해보셨나요? 아니, 저는 항상 구성 작가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확실하게 하는데요. 아니 네. 나는 그 전에 들었지. 네? 대강 하셨죠? 밤을 새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정희 씨 손 커요. 아니, 나는 네. 지난해에 왔었죠? 지난해? 작년에? 작년에 왔을 때 이미 나는 그리고 창희 형 그 저기 곡이라고 해서 들어봤고 창희 씨 일찍 들었죠. 창희 형이 얼마나 잘했나 이렇게 한번 보신 거죠? 워낙에 그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정인 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정인 씨랑 우리 미경이 누나랑 얼마나 친하신가? 아까 이렇게 정인 씨에 대해서 그 앨범 곡에 얘기하면서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막 누가 저분? 진짜? 내가? 예. 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착각했나봐요. 왜 울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워낙 팬이라. 아니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8곡을 들었는데 막 이게 막 이게 밀린다. 아니 왜 나는 이런 좋은 8곡 들었는데 다 영 아니었던 거지. 아, 야, 근데 이제 이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이제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울컥울컥한.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저도 네. 이게 이제 그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런 곡 들려드리고 싶고 이런 곡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곡이 좀 좋더라고요. 어떤가요?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 그래서 이제 이거를 AR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 쉬었다가 AR 듣고 잠깐 쉬면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네 마지막 잠깐, 사랑. 예, 마지막 줄여서 사랑. 마사. 마사. 한국 마사.
아,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 네. 딱 나가면서 나는 AR을 들으면서 박수 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아, 저는 AR 들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남기셨네요. 누가요? 노래 참 김안곡님께서. 어, 네네. 노래 참 좋아요. 쭉 당겼다 풀어주고 쭉 당기는 분위기 느낌 좋아요. 어, 이분 들을 줄 아시네. 이게 원래 좀 땡겨요 노래가. 네, 안곡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또 없나 댓글 한 개 주신가요? 고현님께서 네. 아니 그리고 네. 그 위에 더 많은데 이 지금 뭐 저기 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예, 태산 PNG 화이팅 뭐 이런 거라서 여정은 씨 그러니까. 칭찬만 읽어주려고 네. 제가 선별한 겁니다. 아, 보면 고현님께서도 노래 쉽게 청취할 수 있어 좋아요 강간땅따라님 화이팅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선율이 너무 몇 이쁘다. 개. 아니 이렇게 많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올라. 저에 대한 이야기가 없군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네. 아니 이제 계속 올라올 거야.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요? 저도 네. 페이스북으로 한번 접속을 해봐야겠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예. 하지 말래요. 핸드폰이 거울. 봤어? 봤어. 하지 말래. 핸드폰이 거울. 지금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주려고 했는데 뒤로 쑥 이렇게 날아가지고요.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우리 방송은 이렇게 솔직해요. 항상 솔직해. 언제나 러프하고. 네. 제일 이미경 씨가 섭외를 해주시고 과연 도대체 거기는 어떤 방송일까? 네. 얌전하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냥 니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피디님도 그렇고 이제 활기차게 그냥 그럼요. 이러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방송은 막. 근데 어쩜 좋겠습니까? 제 노래들이 다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명상하는 노래. 그럼 신나는 노래 하나 뭐 해주세요. 신나는 노래요? 네. 그럴까? 전에 네. 이태무 씨가 출연했을 때는요. 네. 여기서 여기 앞에 서서 춤췄어요. 네. 춤도 췄어. 그래서 여기 왜 그랬대요? 여기 상관없어요. 고쳐가지고 그날은... 정희 씨 어차피 이거는 생방송이잖아. PD님이 말려도 그냥 네가 그냥 저질러면 되는 거야. 그건 뭐 응? 그때 그렇죠. 이태무 씨 할 때는 네. 테이블 있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앞에 가서 막 춤췄어요. 오늘 지금 오박넓은 거지. 신나는 노래 지금 신나는 노래 현장이에요 지금. 이태무 씨는 키가 작으셨나요? 네 작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딱 이렇게 카메라 사이즈에 딱. 아니 그러니까 강릉 아저씨가 힘들었지. 아 웃자고 하는 말인데 아무도 안 웃고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아 다큐야 뭐야. 아니 근데 언니가 맞춰줘. 아니 우리 PD님이 다큐 PD님. 그렇지 그렇지. 예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가 예능에서 다큐로 바뀌었어. 근데 왜 자꾸 왜 너희 다큐 아니야? 예능으로 하라고 저거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큐로 가고 있어. 네 맘대로 하라고. 다큐는 거에 그냥 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여튼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다큐 PD를 오래 하셨구나. 그러니까 다큐 원래 다큐 PD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큐를 계속 가고 있어요. 네. 딱. 그래서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큐로 던지면 농담으로 네. 받아치고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던지면 다큐로 그러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태무 씨가 작죠 이러면서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고생한다니까 이제 봐봐. 우리가 PD님한테 너무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분 그대로 살려서 한번 가볼까요? 좀 신나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뭐 네. 여정희 씨. 제가 이거 틀어드릴게요. 제가 신나는 그 거, 열정이라는 거. 노래 그 예전에는 혜은이 씨 닮았다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누가요? 제가 언니도 많이 듣죠. 더 이쁘세요. 저 많이 들었는데 누나, 그래서 제가 혼날 수 있어.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혜은이 씨 예전에 어릴 때 모습을 많이 닮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을 닮았다는 지금의 겁니까? 지금의 모습. 라고 저. 그런 재밌는 농담도 던지고 했었는데요. 열정이란 노래를 코요테가 또 그렇죠. 리메이크 했었죠. 리메이크 했는데 코요테 버전으로 코요테 갈게요. 버전으로요? 그 중간에 버전으로. 래퍼 있거든요. 두 분이 알아서 그냥 래퍼요. 모션만 좀 잡아주시고 네, CD로 재주세요. 그냥 CD로 할게요. 랩이 있대? 랩이 있어요? 그냥 CD로 할게요. 아니 랩 제가 김정민을 할게요. 아 랩 제가 김정민을 하고요. 아 그래? 그러면은 씁시다. 그래. 네가 서봐. 잠깐만. 네가 서서 댄스를 해봐 한번. 마이크 줄은 괜찮나요? 노래가 뭐였죠? MR CD인가요? 네. MR입니다. 아싸! 이거 음악 좀 크게는 안 되나? 아싸! 여기 언니들도 박수를 쳐야 돼. 그냥 카메라가 안 가더라도 여기 도우미 언니 나와주세요. 댄스 한다며 다 일어서야지. 아 형이 일어서야 돼. 아저씨 댄스.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어서 래퍼 래퍼 그냥 하는 척만 해줘 A B C D E F G K L M N O P Q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 만나서 차 마시는 건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건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건 사랑 아니야. 다시 가슴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지치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말이 파라산처럼 찾아오르니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오 잘하는데.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 쪼르륵 서요. 자, 일자로 이제 음악이 딱 끝나면 뛰어. 일단 뛰어 그냥.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해. 뛰어. 래퍼 여기는 네. 해피어 TV. 하나하나 봐봐서 장문아씨 박수한다. 야 난잡이 이거 래퍼인데. 하나하나 봐봐서 저카타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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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대 거를 지금. 만나서 차 마시는 건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건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건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잡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말이 파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어떤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얼쑤 어, 야, 야 역시 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근데 다 좋은데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 저기 아, 진짜 우리 너무 작아. 그 술 안 마셨다. 그 술 안 마셨어요. 우리 음주 방송 아니에요. 아 근데 아 즐거웠다. 재밌다. 아 그러니까 아 무대가 넓으니까 즉석에서 신청곡하고 같이 막 이렇게 아니 그리고 우리 마이크가 선이 좀 짧아서 문제인데 네. 이것만 좀 저기 하면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선이 더 길면 안 되겠어요. 아.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 보니까 화면에 저 몸통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 잡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중부 지방이 제일 아.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아주 훌륭하시죠. 중부 지방을 보여드리기가 아 근데 딱 앞으로 갔더니 중부 지방이 딱 아, 그러니까 예고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고 안 하면 뒤로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예고 안 하면 이게 아 근데 신나게 노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다 중부지방에 뭐 있잖니? 저희는 이제 저기 중부지방에 네. 먹구름들이 이렇게 먹구름 저기압이야 전부 저기압들이라서 아, 어쩜 좋아. 근데 이게 진행이 이게 재밌네요. 네. 이렇게 즉석으로 신청해주고 같이 가서 네. 춤추고 괜찮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춤추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정인 씨 덕분에 아니 여정인 씨가 너무 잘 놀아. 그러니까 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이거 음주도 안 돼. 여러분들 맞춰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가문은 되는데 음주가 안 돼. 아니 원래 진정한 음주 가문은 음주를 네. 빼고 가물을 제대로 해야 저는 한 잔 들어가야 좀 더 가거든요. 이분이 안주바를 좀 세워가지고 지금 아.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안주를 좋아. 남자가 제 가장 싫어하는 여자 중에 한 명. 안주 먹는 여자. 안주만 먹는 여자. 먹었고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아, 안주만 그래. 먹어. 아 그러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저보고 너는 좀 먹고 쓰러져야지 너가 시집을 일찍 갈 그래서 애인이 없어. 너는 계속 안주만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 예. 진짜 만나봅니다. 네. 한 번 더 찝어주시네요. 어. 안타깝네요. 그런 걸로 하고 패스. 다음 패스. 질문 갈게요. 다음 질문이요. 어. 예. 네. 지금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다 됐어요 벌써? 5시 59분입니다. 아 뭐야. 일찍 빨리 말해. 빨리 초대를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네가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20분도 안 한 것 같은데.
아, 15분 후였거든요. 아, 이제 우리 정인 씨 오니까 바로 또 연장 적용, 방송. 로스 타임 적용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타임 원래 이런 타임 안 줘요. 그 오늘 네, 보너스 원래. 나오는 건가요? 예, 예. 원래 참. 15분 좀만 더. 참 대단하네요. 아, 그러면 네. 비누 하나 더 줘. 아, 저희 협찬하는 비누인데요. 저거 먹어도 될 만큼 순하고 아. 좋은 천연 비누예요. 아 진짜 예뻐지나요? 네. 아니 그냥 가서 드세요. 아 먹으면 되나요? 네 배고플 때 드셔도. 아 위장이 이뻐지는군요. 네 위장이 네, 이뻐져요. 위장, 그러니까 입에 나는 거품은 저희가 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거품도 그, 나나요? 거품이 품으면 예. 이쪽으로 와야겠군요 무조건. 그 지금 간악 FM에서 생방송 네. 가요 톡톡. 네, 네 아, 라디오 생방송으로 이렇게 있어요. 하시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여기도 생방송. 네 저희 생방송이에요. 네. 네. 그 라이브 생방송. 근데 비교해서 어때요? 더 재미있다 없다로 얘기해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아 보이는 아 맞죠. 보이는 라디오 보라가 아니라서 저희는 그냥 대충 자다 일어나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네 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거나 좀 이렇게 단정하게는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컬러에 신경을 네.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오늘 많이. 사실 그냥 이렇게 좀 붙는 걸 입었었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중부지방이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 중부지방 먹구름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네. 어디에 내가 의상을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이러면서 차를 막 뒤집었죠. 아. 그래서 제일 큰 걸로 빅사 이게 넉넉한 걸로 그러니까. 입었어요. 아 그래도 네. 아름다우세요. 아, 왜 그래요? 아, 오늘도 작업 들어가면서 또. 아이고 누나야 얘, 누나. 얘가 하여튼 여자. 게스트만 나오면 얘가 환장을 하네. 인생이 작업 인생이야. 어. 괜찮네 뭐. 저 왜, 제가 왜 이런 줄 아세요? 저 내년에 가면 화이어볼 써요. 뭐? 파이어볼. 파이어볼. 아, 파이어볼. 파이어볼. 저 내년에 파이어볼 써요. 그래. 솔로 10년이 되면 마법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초 마법이 이제 파이어볼이거든요. 아 그래. 제가 나중에 이제 내년 되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파이어볼 쏘는 거 제가. 그래. 같이 해야겠네. 장터에 가면 되겠다. 장터에. 장터요? 어, 장터 가갖고 거기서 파이어볼 말고 파이어볼 휙 던지고 뭐 형님 되겠네. 옆에서 옆 팔고 여기서 미영이 누나 한쪽에 동동 그림 팔고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예, 예. 네.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이어 너무 심하다. 그렇지? 우리가 파이어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색깔 뭐, 그러니까 너 이거 필요하니? 네? 이거 필요하니? 아니요.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하냐? 가져가세요. 뭐 그냥 보는 거죠. 시간이 게 뭐 우리 필요 없는데. 우리 정인 씨가 방송을 네. 좀 많이 하시잖아요. 관악을 또 선두로 해서 네. 여기저기 제가 TV를 돌릴 때마다 정인 씨가 나오는데 도대체 몇 군데나 하시는 거예요? 몇 군데라고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유성 이렇게 막 이렇게 리모컨 갖고 돌리잖아요. 아 진짜 막 그... 나와요. 막 나와. 막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가고 싶습니다. 보고 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진행하시는 것도 보고 노래하시는 것도 보고. 근데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비결? 비결이요? 말을 엄청 잘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막힘없이 그냥 또 칭찬해 주시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면서 입이 다물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니까 지금 그러게 여기가 아, 나 비상 깜빡이 빵빵빵빵 켜고 뭐라고 하지? 이러면서 여생간에 그 함께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또 예쁘게 봐주셔서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 라는 연구도 좀 나름대로 하고요. 많이는 못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을 좀 많이 네. 모니터를 하시네요. 일단 다른 이제 제가 예전에 레크레이션도 뭐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아, 맞아요. 노래 강사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네, 오래 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안 써먹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보고 다른 진행자들이랑 뭐 어떻게 하시나도 보고 그리고 사실 어릴 때 그 별밤을 들으면서 나도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 그런 거 해보고 싶어라는 꿈이 있으셨구나.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당신 때문에 당신 별밤 아세요? 저 알죠 별밤. 저는 이제 옥주 그때 옥주현 씨 했었죠. 우리 그때 우리는 윤영주 씨 세대 아니야. 이문세 아니야? 우리는 누나, 이문세? 뭐 난 이문세야. 세대 뭐 이런 이문세? 난 이문세야. 나 윤영주 아니야. 나 이문세야. 나랑 1년 차인데 저런다. 나는 이문세야.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조금씩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도 그 라디오 그 이소라 씨 그 라디오 듣고 그 밤 그러니까 야간 방송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야간 라디오. 아, 그래. 새벽보단 야간이 낫죠. 약간 한 12시 이때 딱 돼 가지고 야구만. 얘가 야간 방송. 아니, 그게 얘가 예. 네. 약간 닮은 게 성시경하고 좀 닮았잖아. 아, 아 성시경보다 잘생겼지. 아유, 참. 아, 예. 심야방송. 죄송해요. 웃자고 그냥 야간이라고. 강남. 아, 우리 다 남한 씨 남은 뭐라 그러고 맨날. 다
다큐를 10년 하셨다. 다큐를 10년 하셔가지고 우리 PD 선생님께서 야간 방송이 아니고 시 저희도 방송이라고. 그 라디오 하다 보면은 본부장님이 이렇게 PD로 앉아서 엔지니어 하시다 보면은 계속 혼나요. 그 단어 안 되는데 왜 써? 아니야. 뭐 이렇게. 그 관악 FM도 그 저기 뭐야 그 지역에만 이렇게 송출 관악 지역에만 송출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즘 스마트로 해서 뭐 해외까지 뭐 전국 다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 주파수를 맞춰서 듣는 분이 안 계시니까 라디오 그냥 어플로도 많이 들으시고요. 근데 이제 주파수로 들으시려면 소출력 공동체라서 이제 관악구에서 관악구 근처에는 잘 들리는데요. 좀 멀리 떨어진 데는 좀 치지직 이런. 예, 저도 성남 FM DJ 할 때 그죠. 그 이제 말 이제 저는 이제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욕이 툭 나간 거예요. 경고 먹었어요. 그것도 방송 심의 아 거기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출력 라디오라고 해서 방통위에서 이제 관리를 안 한다라고 생각. 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도 그냥 했는데 아니에요.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그 되면은 가서 해야 되고. 아니 당신 마포도 갔었잖아요. 네, 마포도 갔었죠. 마포도 갔었는데 사찰 당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심할 수도 쓰고 그래요. 막 그렇게 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잘리겠죠. 뭐 그렇게까지 바로 잘려. 뭐 이렇게 규제가 크게는 뭐 저희는 아직까지 사고 친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요 혹시 크게는 잘 모르겠어요. 가요제 많이 나가셨는데 네. 혹시 노래자랑이나 가요제 이런데 심사위원도 한번 해보셨어요? 했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궁금한 게 왜 네. 보통은 기준이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게 기준이래요. 노래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나가면 네. 자기가 노래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여기 태민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심사위원을 많이 나가시는데 혹시 그런데 나오면은 수많은 개성들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 전 그게 한 번도 안 해봐서 궁금하더라고. 일단은 그 교과서적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음악을 배우면은 배우는 게 리듬, 그리고 박자, 가창, 그다음 무대 매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감성을 가지고 있나. 필이 있나 없나 요렇게 다섯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성 그 필이라는 게 본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필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즐겁게 있다가도 어느 누군가가 노래를 딱 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갑자기 즐거웠던 내 마음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런 감성적인 걸 뭐 격하게 얘기했나요? 이제 그런 것들 것처럼 나 별로 오늘 좀 꿀꿀해서 있는데 그 친구가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신이 나서 이렇게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일단 가창.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저렇게 뽑나. 제일 높은 거는 가창을 먼저 보죠. 그러면 혹시 심사하셨던 뭐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 있으세요? 혹시 심사를 하면서 노래? 그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가요제였던가요?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박자나 음이 전혀 안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음이 그냥 일정해. 이게 원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기억에 남을 만하네요. 네. 잘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우리 기한 씨 같은 얘기는 이제 얼만큼 잘했길래 기억에 남나 그거를 물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잘한 친구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친구 요즘에도 그냥 그 우리 때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몇몇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어떤 한 친구는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나가 무조건 대상을 받고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신의 목소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제가 저기 나왔네? 이렇게 그래서 반가웠어. 정인 씨 손으로 좀 뽑아줬던 그런 사람인가요? 그때 그 현민이라는 친구였는데 네, 저희가 한 표 줬죠. 저 친구 잘한다고. 네, 근데 할 시간 다 됐나요? 너무 많은데. 아니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시간 정인 씨 오면은 막 정말...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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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는 맨날 바뀌어요. 연애 토크쇼에서 아까 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악 방송이 아니야 이러시다가 또 이게 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죠. 지금. 네. 고정희 씨 혹시 다음에 저희 초대하면 또 초대 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들어. 저희 강한 딴딸아들 밴드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때는 뭐 이게 딱 준비를 해서 제가 지령을 해드릴게요. 네. 오빠는 뭐 하고, 오빠는 뭐 하고, 언니는 뭐 하고, 피디님은 뭐 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저 찾아뵐게요. 네, 아 네. 사전 인터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좋죠. 네.
네, 우리 방송의 장점을 네. 지금 네. 네, 네, 네. 거기도 마이크 하나 가야겠어, 그죠? 어. 네. 아니 근데 저쪽 마이크 가면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방송에서 이렇게 모니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돼. 지금 우리 이제 강한 딴따라들이 나가야 될 그 방향을. 기존의 방송 스타일로. 자, 나가고 싶지 네. 않으신 자, 더 이상 PD님의 마음. 네. 우리 시간도 없는데 네. 시간도 빨리 없는데. 이제 진행.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자, 오늘 방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딴따라의 트레이드마크.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잖아.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도나 도나. 도나 도나. 네 이거 아, 라이브인가요? 라이브요. 라이브. 네. 라이브. 아 이거 라이브로 들려주실 거예요? 제 그 CD에 2번 곡으로 수록돼 있고요. 자, 준 타이틀 곡입니다. 도나 도나. 도나 도나. 그 MR은 2번이 아닐 건데 저기. 저희 MR 거기 준비. 5번 CD 말고요. 돼 있을까요? 네. 제가 타이틀곡으로 CD 한 번씩 좀 보여주세요. 네, CD 보면 CD 보여주는데 네. 여기 카메라 좀 보여주고 네. 가야지. 어디 아니, 어디 안 오시니까. 여기. 자, 이 어디로 어디 카메라 봐야 되냐? 여기냐? 지금 네. 가운데. 아, CD인데요. 네. 불켜져 있는 거. 아 이거. 거기 수록이 쫙 돼 있는데. 어두워지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네. 가을 날씨에 딱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정인 씨의 음반이 여기 있습니다. 네. 뒤로 뒷면. 아우 이제 네. 땡겨 주시는 거야. 아, 멋지다. 이쁘다. 누구냐? 제고. 잘생겼다. 이 켈리는 그 석상 그 뭐지? 선생님 그 드라마 그 뭐였지? 네, 그 드라마 사극. 유명한 네 그거 사극 욕을 했던 해품달 거 해품달. 해품달 아니 저기 뭐지 아니. 옥중화? 옥중화? 아니 그 전에 했던 거 그 전에 했던 누구 나오는 거? 아씨 그 뭐지? 예 됐어요. 그 거기 그 사극에 그 나쁜 남자 글씨 켈리 쓰셨던 네네 황진이 그리고 그 세 글자인데. 징비록. 아, 징비록. 징비록을 쓰셨던 아. 켈리 작가님께서 석상 켈리 선생님. 저의 이름을 이렇게 멋있게 또 여정인이라고 또 적어 주셨거든요. 네. 기운이 팍팍 들어가는 어쩐지 연검한 기운이. 네, 소소할 겁니다. 네. 자, 네. 도나 도나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자, 파이팅.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트레이드마크. 마무리는 언제나 게스트의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정인 씨의 도나 도나 들으시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사나이들 강태민, 김기한의 강한 딴따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딴따라 대박나세요. (웃음) 이 노래 다 일어나야지. 나 혼자 일어나 있어. 김나와라 뚝딱 김나와라 뚝딱 도나 나와라 내 사랑이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이 다가기 전에 인생은 돈이고 사랑도 돈이다 돈 앞에서 무너지더라 출세도 돈이고 명예도 돈이다 돈 앞에서 장사 얻더라 언제까지 돈에 치여 살아야겠나 한 번쯤은 돈에 묻혀 살아봐야지 백도 없고 돈도 없다 한탄치 마라 한 번쯤은 누구라도 대박나게 살아봐야지 몇 번 한 번쯤은 누구라도 돌에 묻혀 살아봐야지 헤이헤이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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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돈이고 사랑도 돈이다 돈 앞에서 무너지더라 출세도 돈이고 명예도 돈이다 돈 앞에서 장사 없더라 언제까지 돈에 치여 살아야겠나 한 번쯤은 돈에 묻혀 살아봐야지 백도 없고
손도 없다 한탄치 마라 한 번쯤이 누구라도 대박나게 살아봐야지 몇 번? 한 번쯤은 누구라도 돈에 묻혀 살아봐야지 한 번쯤은 누구라도 대박나게 살아봐야지 한 번쯤은 누구라도 돈에 묻혀 살아봐야지 가이가 돈나 돈 돈나 돈 감사합니다.